자, 우리 24-1번을 볼게요. 자, 요게 뭘까요? What are you doing today? 그렇지. 이거는 하다니까. 이렇게 비동사랑 ing 쓰면은 하고 있다. 그럼 너는 오늘 뭐 하고 있니? 자, 이렇게 비동사 am, are, is 이런 거 쓰고 뒤에다가 이렇게 ing 쓰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 돼요? 뭐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막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뜻도 되지만은 이렇게 뭐 내일 다음 주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말 들으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뭐 할 거다 이런 뜻도 돼요. 그렇게 상황을 보고 하는 중이다로 할지 할 거다로 할지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것들은 둘 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첫 번째로는 오늘 뭐 하고 있니도 되고 또 오늘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도 되고 오늘 뭐 하는 중이니도 되고 너는 뭐 오늘 뭐 할 거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어 쓰고 이렇게 비동사 쓰고 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이쪽에서 보면은 자, 그림 보면은 이제 그 자, B번을 볼게요. B번.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Sophie is going to the dentist on Friday. 뭐야? 금요일에 go to the dentist 치과 가다. 치과 가고 있다. 갈 거다. 갈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We are having a party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파티를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의문을 이렇게 써요. 비동사 앞을 빼면 되네. Are you meeting your friends tonight? 오늘 밤에 친구 만날 거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What are you doing tomorrow night? 내일 밤에 뭐 할 거니?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I'm not going out tonight. 나는 오늘 밤에 밖으로 안 나갈 거다. 안 나갈 거다. 그렇죠. I'm staying home. 집에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거다도 되고 하고 있다도 되고 그리고 주어 쓰고 비동사 이렇게 ing 쓰는데 부정을 하려고 그래. 안 할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써요? not을? 이런 건 비동사. 이런 건 비동사죠. 그러면 어디다 not을 써요? 비동사 뒤에 요 자리에다가 뭘 써요? not 이렇게 쓰면 돼. 의문문은? 그렇죠. 이거 비동사부터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g 쓰고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할 거다라는 표현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그래요. 자 여기 있는 걸 해볼게요. 자 이걸 가지고 만들래. work, 일하다. 너 next week, 다음 주야.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너 다음 주에 일할 거니? 자 의문문이네. 어떻게? Are you working next week? 이렇게. 다음. What you do tomorrow night? 내일 밤에. 내일 밤에 너 뭐 할 거니? 묻는 거. 묻는 거는 이런 거 의문사라고 그래요. 뭐 누가 언제 이런 거 무엇 what time 몇 시 when 언제 이런 거 의문사. 의문사는 의문문에서 제일 앞에. 그렇지. 자 어떻게 할까? 너 내일 뭐 할 거니? 내일 밤에 what you 의문문. 의문문은 비동사 주어 ing 이렇게 what 다시 what do you 할 거니 할 때는 비동사 다음에 ing를 쓰는 거예요. do 더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What? You? 다시. What? What? 그 다음에 뭐 써요? ing 쓰라고 했잖아. ing 아니고 비동사 주어 ing. 비동사 주어 ing. 소주 한 잔 먹고 갈까요, 우리? 그럴까요? 그럼 더 팍 돌아가는 거 아니야? 자, 이제. 그러면, What?
비동사부터 써야지. 비동사. 이 MR 이지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night? 그렇죠. 그 다음. What time your friends come? 친구들 오다야. 그럼 몇 시에 친구 올 거니? 그러면 What time? 의문문, 의문문, 비동사부터, 비동사. 다시. What time are your friends coming? Coming. 뭐 할 거다 할 때는 비동사 다음에 ing. 그 다음에. When Liz, 여자 이름, go on vacation, 휴가 가다예요. 자, 언제 휴가 갈 거니? When are, 재미 붙였죠? 이거 Liz인데? 3인칭 단수. 그러면 he, she, is 뭐 써요? 비동사? is 쓰죠. 그러면 when is Liz going? When is Liz going on vacation? 자, 이렇게. 자, 위에 거를 볼게요. 자, 그림 있는 부분. 자, 이게 우리가 몇 번이었지? 24-1이었구나. 자, 24-1번. 자, 미션 1번. 좀 전에 한 것들 긍부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 긍부이 해보세요. 자, 그림 보고 말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이 사람 이름이에요. Andrew, Dan, Rachel, Karen, Sue, and Tom. 얘네들은 여기 요일이 나오죠? Friday, Friday 뭐 이래가지고 이때 뭐 할 거다 이런 말을 쓰면 돼요. 자, to 봐볼게요. Dan, 뭐야? 영화 보러 가네? Movies니까. 자, 영화 보러 갈 거다? 갈 거다? 그러니까 Dan is going to the movies. 자, 그 다음에 Rachel meet Dave. Dave랑 만날 거다네. Dave is 만날 거다. Meeting, 그죠? Dave is meeting. Dave가 아니라 이거 누구야? Ray, 이 여자 이름 뭐야? 아, 윌리랑 만나, 아니, 3번이구나. 아, 레이첼이구나, 얘가. 그래서, Rachel is meeting Dave. 다음, Karen. Karen is lunch with Will. Will이랑 점심 먹을 거다. 자, 점심 먹다 뭐라 그래요? eat 대신에? eat인데, 그건 과거고, 먹을 거다니까. 그렇죠. have를 쓰면 돼요. 그래서 have, 다시. Karen is having is lunch 맞아요? 다시 되지. Karen is having lunch with Will. 이렇게. 다음에 Sue and Tom 두 명이네요. Sue and Tom 두 명이니까 party, 파티 가는 거예요. 파티를 하다면 have a party 이렇게 쓰니까 자, 그럼 Sue and Tom Sue and Tom 하니까 복수. 복수일 때 뭐 써요? 아, 그렇죠. Sue and Tom are 아니 아니 have a party 그죠 이거 썼으니까 have가 아니라 having Sue and Tom are having a party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물어보는 말로 바꿔볼게요 요거 파티 여나요? Are Sue and Tom
Having a party. 그렇죠. 네 번째 거. 자, 캐럴은 점심 먹나요? 예요. Is she? Is Karen? 점심 먹다도? Having 또는 eating, having lunch.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레이첼 데이브랑 만나나요? Is Dave? 아, is Dave가 아니라 얘 누구야? Rachel. Is Rachel meeting Dave? 자, 그 다음 마지막 Dan 영화 보러 가나요? Dan이 영화 보러 가나요? Is Dan Going to the movies? 자, 이렇게. 자, 연습해 보시고.